안녕하세요, 생문대입니다. 슈맹입니다. 슈맹님이라고 유튜브에서 핫하신 분인데 오늘 섹출레를 또 이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서울로, 저번에는 대구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구독자님이죠. 슈맹님, 그리고 제 구독자분인 슈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텐션도 좋으시고 그래서 막 틱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또 인스타도 해가지고 이제 막 릴스 같은 거 요새 쇼츠가 유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젊은 세대 느낌에 맞게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취미생이에요. 취미생인데 막 색소폰을 저보다 열심히 부는 것 같아요. 따로 막 사제 레슨도 받으시고 예, 아주 열정이 남다르신데 막 회사원이시죠, 그죠? 네. 예, 회사 어떤 일 하시죠? 저는 이제 웹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쇼핑할 때나 뭐 홍보나 광고물 이런 인터넷 매체들 이미지를 다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네. 이미지 네. 그걸 보고 이제 제품 살 때 네. 나중에 생문도 그 앞부집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시나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 연주 홍보 이미지 있잖아요. 오, 그런 그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잘 만들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한번 슈맹님한테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슈맹님은 저희 생모드의 채널에 좀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레슨 컨텐츠에서도 슈맹님 한번 봐드렸고 그리고 한번 더 나오셨는데 그 말고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슈맹님이 막 댓글도 많이 다시고 이제 옛날에 마음속 음악님이랑 한번 싸울 때 슈맹님이 적극적으로 댓글 이제 사제 레슨을 받는 색소폰 취미 색소폰러로서 되게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는 분이라 제가 항상 감사한데 오늘 진짜 실제로 만나 뵙게 되네요. 만나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영상이랑 똑같나요? 저? 네. 네, 똑같다고 합니다. 저는 포샵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조명님은 제가 이제 인스타랑 이런 거에서 봤는데 이제 원래 운동됐잖아요, 그죠? 응. 무슨 운동이죠? 무에타이 3단 유도 1단. 무에타이 3단 유도 1단. 유도 1단? 와, 오늘 까불면 이제 저 업어치기 한 번 당하고 레슨 하다가 화내면 이제 저 오늘 레슨을 해볼 건데 섹출레에 신청한 계기.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좋잖아요. 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색소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아예 첫 시작은 초등학생 때인데 다시 시작한 거는 올해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그때 했죠? 그냥 관악부에서 관악부 그냥 재밌겠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알토 색소폰이었어요. 알토 색소폰 조금 그때 했었고 다시 시작한 거는? 다시 시작한 건 이제 그 한 작년인가? 이제 유튜브에 스미카상이라고 그 소프라노 이쁘게 부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보고 시작했어요. 그 예쁘신 분? 네. 그 소리 상상하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었죠. 소프라노 원래 괴랄한 소리가 나는데 그분이 예쁘게 부는 거죠? 예쁘게 부는 거 상상하고 이제 소프라노를 사는데 왜 꽹과리 막 굳이 격한 소리가 나는 거지? 태평소 소리 나고 네, 태평소 소리 나고 깨진 소리 나고 그죠? 독학은 할 게 못 돼요.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짜 독학하면 안 늘어요. 이거 늘 수가 없어. 이게 재능이 막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 아니고서는 레슨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게 진짜 차이 진짜 심하게 느껴지죠. 실제 경험담을 이렇게 진짜로 내가 소개시켜드리니까 너무 좋네. 저 독학했을 때도 영상 자주 찍었거든요. 옛날 영상 딱 보는데 소리 자체를 아예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들을 수가 없죠. 그때랑 막 찢는 소리 나요. 약간 맞아요.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그래도 취미생 치고는 너무 손가락도 잘 돌아오고 아주 제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배운 지는 4월 말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5, 6, 7, 8 이제 한 4개월 다 돼가는 한 4개월 배웠네요. 배워보니까 확 다른가요? 레슨 받으니까 완전 달라요. 레슨 취미생 분들한테 레슨 추천하나요? 추천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잘하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맞죠. 지금 만족하시나요? 완전이요. 성함이 이제 원래 슈맹님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 성함이 뭐죠? 박수진이에요. 박수진. 아주 평범하죠. 박수진.
나이가 되게 어리신 분이에요. 몇 년생이시죠?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 00. 00. 아,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 그 앞자리가 4로 시작. 네, 그 뒤에 4로 시작해요. 아, 여기 보시는 분들은 4란 4로 시작한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예. 네, 근데 엄청 어리신데 그만큼 열정과 패기도 넘치시고 아이디어가 진짜 넘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항상 보면서 이제 본받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열심히 하고 열정. 열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안 나오죠. 네, 유튜브 댓글에 슈밍님 채널 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어떤 걸 쓰시고 계시죠? 그 야마 뭐더라? 62S였나? 야마하 YAS62. YAS62. 네. 그리고가 이제 파리 아래 거, 그죠? 파리 Z 아래 거인데 이것도 좋아요. 야마 악기가 이제 음정이 좋아가지고 취미생들이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버. 실버 색상을 또 쓰시는데 이건 얼마죠? 얼굴 다 털어서 샀어요. 제 얼굴보다 더 비싸요. 새 악기로 샀어요? 네, 완전 새 거. 얼마에 샀어요? 280? 280? 그래도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수진님과 같이 레슨을 해볼 건데 어떤 곡을 할 거죠 오늘? 이제 좀 어려운 곡을 준비했는데 네. 이제 토마시 콘체르토 2악장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 유명하고 아주 괴랄하고 괴팍하고 아주 뭐 어떻게 곡을 이렇게 썼을까 하는 네. 그런 곡이죠, 그죠? 취미생이지만 전공생들 하시는 곡을 준비했어요. 네. 이 곡은 이제 취미생분들의 이제 꿈꾸기도 어려운 좀 그런 곡인데 레슨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 때 되게 열심히 했던 곡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일단 테크닉이 너무 어렵고 텅깅 이제 손가락 테크닉 그리고 이제 표현도 들어가 있고 다 있어요. 그냥 다 있는데 게다가 현대곡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뭔가 이상한 거 다 때려 박았어. 서정적이고 막 아름다운 곡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괴물 나올 것 같고 진짜 괴물이 막 듣다 보면 날아다니고 있어요. 괴물이 그런 곡인데 아무튼 토마시 콘체르토 2악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브라토 할 때 주법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풀려요? 여기가 막 호두 생겨요. 호두? 쭉 펴야 된다고 주름. 배웠는데 비브라토 할 때 여기 망가지더라고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안 망가지거든요. 이거 파동이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느낌? 일정한 게 좋긴 좋은데 일정한 게 좋은데 이제 비브라톤 사실 상황에 맞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빠르게 하고 화려한 부분일수록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일수록 이제 얘가 빨라야죠. 네. 근데 얘는 파동의 높이랑 그런 거는 일정하게 일정한 속도와 높이 그러니까 얘가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파동과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빠르게와 느리게를 조절하는 거죠. 느리게 하더라도 파동과 그런 거가 일정하면 돼요. 상황에 맞는 비브라토를 써야 된다. 특히 비브라토 빠르게 할 때 제일 꼬여요, 약간. 그렇죠. 그럴수록 이제 이건 진짜 팁인데 빠르게 하려고 막 여기다가 신경 쓰면은 더 안 되죠. 네. 그럴수록 아니요. 힘을 빼고 호흡에 더 신경 써야 돼요. 호흡을 멀리 보낸다 생각하고 지금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얘가 파동이 적당한 것 같은데 조금 작아요. 거기서 좀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파동을 좀 다듬고 이게 너무 안 들려도 비브라토 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감동을 더 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한번 처음부터 조금 들어볼게요. 템포를 아주 느리게 60으로 할게요. 여기도 조금 빨리 가볼게요. 얼마나 더 빠르게 하죠? 왜냐면은 연습은 느리게 하고 지금은 이제 했으니까 따뜻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느낀 점을 말해주자면은 악센트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세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악센트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따따따 이런 부분에서 뒤에가 텅깅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잡으면 안 되죠. 스타카토에서만 텅깅을 쳐주고 미도에서는 도에서는 텅깅이 아니죠. 그냥 이건데 지금 약간 과장하자면 뒤에가 살짝 잡히긴 하는데 과장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금 잡혀요. 그러니까 띠라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깅이 조금 더 곡 자체가 잡히는 느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토마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계속 잡히는 느낌. 그리고 텅깅 자체가 좀 가볍게 라이트해야 돼요. 가벼워가지고 따라따따따 따라따따따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따라짜짜짜 따라짜짜짜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이 계속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텅깅으로 뭐 스타카토라고 해서 짧아가지고 잡긴 잡지만 음악 자체가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데 안 흘러가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였나? 이 속된 말로 대가리라고 그러죠. 앞에 첫 정박을 맞추는 건 좋은데 나리리라 띠라리라 따라라 이게 너무 들려. 이게 너무 들리니까 아 얘 지금 박자 세고 있구나. 이게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거는 연습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연습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연주할 때는 되게 부드럽게 가야 돼요. 자, 처음에 이제 느리게 해서 이제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가는 느낌. 그리고 텅깅이 라이트해야 되고 악센트에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다. 그냥 살짝만.
힘 빡빡 줘가지고 유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되게 부드럽네요. 네, 되게 부드러운 곡이에요. 생각보다 텅깅이랑 악센트는 맞지만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오 되게 잘한다. 그 편안하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불편하면 안 되는데 딱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불편한 느낌?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데 조금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 세모 스타카티 시모랑 네. 스타카토랑 어떻게 다르게 연주해야 되죠?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날렵하고 네. 얍삽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MBTI 뭐죠? 저 ESTJ예요. S네. ESTJ. 네, ESTJ인데 S잖아요? 네. 우리 N들은 상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네. 이 꽃갈콘 나왔다. 그러면 그냥 쩝쩝 이거 이런 느낌. 빠빠삐빨빡 약간 이런 느낌. 가볍게 잽이라고 적어. 그렇죠. 오 그거. 잘하는 거죠. 가볍게 잽을 네. 대신에 이 후두부에다 딱 꽂아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랑 진짜 살짝 다른데 그죠? 느껴져요? 살짝? 더 짧아요. 네, 더 짧고 얘가 되게 촉수마냥 착착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느낌이 들어야 여기가 되게 깔끔하고 좋은 느낌. 아무튼 지금 힘을 빼고 조금 더 가벼워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다시 볼게요. 처음에 빠르게 템포 정하고 따따따따 이 정도? 둘 셋 오, 자 빨리 해서 그런지 아까보다 좀 나아졌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어요. 도 라파도 파 할 때 도 하고 이 라파도랑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 따따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숨은 안 쉬었지만 도 하고 그 안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끊어졌죠? 이거 아니고 뭐라는지 아세요? 그 텀이 짧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빈칸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빈 소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안에 텅깅을 집어넣는 거죠. 따따따따따 이랬는데 따따따따따 이렇게 됐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조금요? 안 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호흡이 이렇게 가다가 잠깐 끊겼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호흡은 계속 가는데 텅깅만 따따따따따 이렇게 가야 돼요. 호흡이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빠르게 하나요? 네, 일단 빨리 하고. 오, 야 취미생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취미생이 이렇게 못해요. 지금 잘하는 게 엄청 잘하는 거고. 자,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포르테랑 메조 포르테랑 그리고 크레센도 요게 확실히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얘를 확실히 줄여버리는 거예요. 팁은 메조 포르테라고 생각하지 말고 메조 피아노. 클 때는 엄청 크게 하고. 손가락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어려운데 빨라졌죠? 네. 그러니까 빨라지면 안 되고. 네. 근데 지금 잘했는데 작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빨라졌는데 빨라지지 말고.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 작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그 효과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악센트 텅깅이
지금 좋은데 얘가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를 악센트라서 이것보다는 뉘앙스 차이인데 뭐라는 줄 알겠어요? 악센트는 악센트인데 약간 곡선? 그렇죠. 얘가 너무 너무 각진 느낌인 거죠. 어, 그렇게 안 해도 악센트는 되는데 어, 동그랗게 만들려고 해봐요. 다시 동그랗게 어? 그거 왜 빨라져? 빨라지면 따리라리리라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동그랗게 하려고 했고 네. 네. 그거가 살짝 줄면 돼요. 너무 각지기 때문에 너무 그냥 그러니까 뭐 말하면 풀파워를 계속 날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격투기 할 때도 그죠. 난 격투기 잘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날리다 보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센 느낌이에요.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아까처럼 고음을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할 때 삑사리가 항상 나요. 아. 급하게 하려고 하면? 어. 자, 그리고 이제 팁을 주자면 고음일수록 넓어야 돼요. 너가 넓죠? 소리를 내는 방법이 고음 가면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째죠. 네. 그럼 더 안 나요. 더 안 나고 소리가 얇아지고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데 오히려 넓히는 거죠. 소리 자체 내는 걸. 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부점처럼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이 되게 정갈하게 빠리라리리라라 그거 손가락 잘 안 꼬이게 연습하시고 잘했는데 여기가 어렵죠? 이 박자들이 그러니까 톱니바퀴 같아야 돼요. 톱니바퀴가 어떻게 움직이죠? 맞물리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도 겹치지 않아야 얘가 움직이잖아요. 겹치면 멈추겠죠.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맞물려야 되는데 여기 한 박자 하고 16분음표가 붙어 있는 것들이 따 따따따따 요거가 맞아야 돼요. 빠르지만 여유가 있게 들려야 돼요. 빠른데 되게 편안하다. 근데 빠른데 빠른 것 같지가 않다. 이 느낌이 뭐냐면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급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빠르죠. 디 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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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어 여기는 잘하네. 여기는 되게 잘했어요. 자, 여기는 디라 다라 여기 잡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도 같은 거. 디라 다라 다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근데 여기 스타카토를 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어 잡히죠. 아, 뒤에가 네. 뒤에 턴 기니 잡는 게 아니에요. 놔주는 거지. 잡히는 거를 빼려고 해봐요. 연습하면서 디라 다라 다라. 어 지금 잡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 아니면 여기를 스타카토로 해놨겠죠. 자, 그다음 다리라라.
비브라토도 넣고. 사실 그 저음할 때 흔들려요. 아. 이거 비브라토가 아니 흔들린 거예요. 한번 해봐봐요. 한번. 지금 도접할 때 주법이 살짝 그 호두가 그냥 오곡밥이에요. 자 여기 지금 좋은데 얘가 쭉 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리라라 일단 들었다가 리라라 리라라 왜 들어?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는 건 없어요. 크레센도라서 호흡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호흡의 속도가 줄어들어서 그냥 소리 자체가 조금 작아지는 것 뿐이지 호흡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음에서 비브라토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고음에서 아까 말했죠 내가? 넓게 넓게 가야 돼요 얘가. 이거 넓게 넓혀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음정 조심하고 여기서 항상 그 다음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해야 돼요.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호흡 그 다음 꼬꼬꼬는 따따따따따따 이런 느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리고 호흡을 더 써가지고 얘를 약간 엄청 밀고 나가야 돼요. 앞으로 좋아요. 더 나가면 더 좋고 그 다음 좋네. 너무 빨라지는데? 너무 급해. 이거 안 빨라져요. 거기 손가락이 꼬이면 안 되고 그 다음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자, 요것도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끊기긴 하지만 안 끊기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끊기긴 하지. 스타카토라서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완전 한 호흡이네요. 그쵸? 그 다음
이렇게 짧게요.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메트로는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여기 포르테인데 좀 작은 느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더 커져야 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요. 포르테 상태에서 더 크게 하는 거 제가 힘들어했어요. 네, 그 맞아요. 저도 옛날에 했을 때 여기를 되게 작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완전 작게. 저는 처음에 느리게 했어요. 띠라리 따리라 따리라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근데 뭐 그쪽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 팁은 여기를 처음부터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더 빨라야 되는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그럼 해볼까요? 저도 여기 빠르기는 힘들어요. 천천히. 그때 텅깅이 들려야 돼요. 띠라리 다리라 다리라 다리라. 그러니까 부드럽게는 들려야 돼요. 지금은 조금 안 들리는 느낌. 여기는 들리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 중간이 그 계랄한 피아노를 듣고 싶은데 뭐 이런 곡이 있나 싶었는데 네. 이거랑 크로노스라고 있거든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막 공룡 인룡 나눠다니고 네. 아무튼 33 해볼게요. 딴 따따따따 띠 따따띠따 따따따따 이렇게 좋은데 얘도 밀고 나가야 돼요. 포르테잖아요. 되게 근엄하게 뭔가 소리가 뻗어 나가야 돼요.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빠른 걸 잘하려면은 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이 안 꼬이는 건 당연한 거지만 박자가 빨라버리면 아, 이 사람 지금 여유가 없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게 하려면 딱딱하게. 사실 제가 메트로놈 없으면 박자 못 세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 취미생이었지. 너무 잘해서 전공생인 줄 알았어. 그래서 메트로놈 없으면 박자 다 틀려요. 근데 메트로놈 이씨도 연습하고 없이도 박자를 세는 걸 연습해야 돼요. 발박자를 세든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왜냐면 뭐 연주 나와서 메트로놈 킬 거예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다리 여기도 노래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데 지금 좋은데 더 노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는 노래하는 곡이 노래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그죠? 여기랑 두 개. 딱 두 개. 딱 두 개 있는데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지를 걸어버리면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그 인생의 풍파 겪어본 적 있어요? 월급 여기다가 월급보다 더 센 거 여기다가 했을 때 그런 느낌으로 담아가지고 슬픈 느낌으로
엄청 서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이죠? 한 번 다시. 진짜 개운하죠? 오, 저 잘해요 지금 잘하는데. 자, 요것도 힘을 빼고 되게 부드러운데 살려줄 강조할 때만 강조를 해주면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손가락이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조금 천천히 하자면. 자,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끝에 있죠. 마지막 미. 여기를 살려주고 여기서는 조절하면서 가야 돼요. 너무 세게 불어버리면 중간에 숨 쉬어서 안 되고 그 숨을 여기서 쉬잖아요. 여기서 엄청 쉬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제일 크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잠시. 맞춰서 여기에 그 볼륨을 좀 조절하고 마지막에 얘는 짧게 끊어주고. 오, 고생했어요. 그다음 가면은 한번 갈게요. 144 정도. 특히 이거 박자 못 세게 써요. 아, 여기 이거 천천히 해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감적인 영역이에요. 감? 응, 감. 저 그래서 이걸 박자 안 세고 감으로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이거 슈밍님 나한테 잘 왔다. 이거 섹슈얼리 하긴 잘했다. 완전 망했지야. 자, 왜냐면은 제가 이거 도사예요. 이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연주를 하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8년이 넘었는데 지금 돌아가잖아요. 손가락이.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되게 정갈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재즈 같아야 돼요. 뭔가. 그러니까 여기 리듬에 몸을 맡겨야 돼요. 뭔 말이냐면. 자, 여기는 정갈한데 여기는 리듬에 맡겨야 돼요. 자, 이런 느낌. 진짜 말. 리듬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따라라따라. 그러니까 이건 많이 듣는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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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그 한, 내가 봤을 때 한 둘 셋 네 번에서 내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다. 이거를 들어야 돼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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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보니까 13개더라고.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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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그리고 이거는 반주랑 맞출 때 많이 감이 와요. 반주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 뭐죠?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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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면은 아 지금이겠다 이런 느낌. 한번 해볼까요? 따따따 근데 지금 좋은데 여기도 악센트가 너무 세요. 그렇게 셀 필요가 없어요. 강조할 때만 마지막 많이 마지막 정도. 마지막에만 조금 이렇게 해주고 지금이 훨씬 특이해져요. 악센트라고 해서 막 때릴 필요 없어요. 유도했다고 막 무에타했다고 그러지 말고.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텅깅이랑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니토 텅깅이 나오고 그냥 텅깅이 나오고 스타카토 텅깅이 나오고 굉장히 정신없는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면 진짜 잘해 보이죠. 이 곡에서 손가락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고 맞아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여기였어요. 거기 어려워. 맞아요. 세 번째는 얘예요. 사람은 다 똑같네요. 그래서 1등, 2등, 3등순으로 어려워요. 아 진짜. 악보만 봐도 그냥 톤 나오네. 여기 볼게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거 아까부터 내가 말하던 거 호흡에 틈이 있는 거 그것만 없으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호흡이 안 끊기고 쭉 가는데 이 텅깅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살짝 끊겨요 소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끊기나 봐요. 아니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끊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데 호흡이 그런 식으로 이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너무 잘했어요. 시몬파고. 자 여기가 스타카토는 없는데 너무 통통 튀어버리니까 그 맛이 안 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여기는 죽여야 돼요. 호흡을. 여기도 악센트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악센트를 했지만 어때요? 들을 때? 그냥 통, 부드러워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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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런 느낌인데 빡! 빡빡 이러니까 이런 느낌. 뭐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자꾸 힘 쓰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약간 통통 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호흡이 살아있는 건 똑같은데.
다시 여기서 살짝 텅빈 죽여서 약간 잡는 느낌으로 따따따따따따 와, 여기 마지막 힘들지만 마지막 살려줘야 돼요. 텅깅 딱 명확하게. 마지막 노래. 아, 노래가 여기 하나 더 있었네. 넓게 하지만 편안하게 그리고 감정 표현 최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 박자가 안 맞아. 따띠따띠딴인데 따띠따띠따 너무 급하게 가버리고 여기도 더 테니토하게 더 눌러서 텅깅 해주고 저는 여기를 텅깅을 했는데 따따따따따 이렇게 했는데 따리다리다 했는데 그건 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다. 에스프레소 그죠? 그러면은 더 부드럽게 더 이제 표현하라는 거예요. 더 여기를 과하게 좀 해도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느려지고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해졌네요. 그쵸? 네. 아까 써놓은 거 뭐였어요? 진짜 벌써 본인이 안 되는 거 써놓았다 그랬는데 아까 비브라토랑 그리고 근데 이미 얘기가 다 나왔는데 고음 급하게 할 때 삑사리 나는 거랑 마지막에는 제가 오버튼 연습을 하는데 알티시모가 잘 안 돼요. 솔까지만 들고 솔솔이랑 라가 안 돼요. 아이고요. 솔샵라. 솔샵 소리가 날려다가 봐라. 뭘로 잡아요? 저 이게 솔이고 솔샵이 오고. 아 이거 すごい! すごい! 굉장하네요. 이거는 이제 감인데 그러니까 색소폰이 음이 배음으로 이제 내야 되잖아요. 알티시모에서는. 근데 그 솔에 대한 감이 있고 솔샵에 대한 감이 있고 뭐 4옥타브 레에 대한 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그 감을 익혀야 돼요. 진짜 생뚱맞은 삑사리가 나면 이게 맞나 싶어요. 생뚱맞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잘 맞추려고 해야 되고 아 레는 이렇게 불어야 나는구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해줄 수는 없어. 그잖아요. 근데 다만 그건 있지. 뭐 솔이 이만큼이었으면 뭐 한 레는 이쯤이겠거니.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불다 보면은 이제 MBTI N이 될 수 있다. 라는 보통 뭐 잡으세요? 라는 이제 요거 잡거나 여기서 이렇게 요것만 네. 잡아요?
2, 3, 4, 5, 6 잡아도 되는데 요거랑 저는 이제 얘가 음정이 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만요? 응. 어느 정도 다 떼요? 네. 아 올려야 돼. 이런 건 좀 세게 불다 보면은 솔 불다가 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이것도 1, 3, 4, 6 잡으면 솔이거든요. 맞나네? 무슨 소리지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거 맞죠? 네, 1, 3, 4, 6. 어? 5번은 빼고, 얘가 떼고 그렇게 안 나네. 아직 그냥 악기가 안 뚫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한번 악기 한번 피스 빼볼래?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샀어요. 결을 찾아야 돼요. 알티시모에서 나오는 거. 주둥이가 셀마가 되고 싶어요. 주둥. 오늘 어때요? 재밌었어요. 하다 보니까 도움 많이 됐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이제 선생님마다 티칭이 좀 다르니까. 네. 네. 저 그래서 다양하게 배워보는 거 선호해요. 그렇죠. 이분은 이렇구나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해주면은 힘을 빼고. 이게 생각보다 빡센 곡이지만 부드러워야지 잘해 보여요. 그리고 절대 빨라지지 말고 급해서 힘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아지는 데서 더 작아지고 커지는 건 더 커지고 그리고 턴기 아까 말했던 거 여기 뒤에 잡지 말고 그리고 호흡이 계속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브라토건 턴기이건 잘하려면 호흡은 계속 가고 있어야 되는데 턴킹이나 비브라토에 신경 쓰는 순간 호흡이 끊기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브라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호흡이 끊겨서 안 되는 거예요. 비브라토가. 턴킹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악상이 별 차이가 없다 싶으면 손가락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틀릴까 봐. 아,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연습을 더 부분 연습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해서 악상까지 네. 잘 지키면은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생해주신 슈맥님 다음 색출레 세 번째 색출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